최근 장년층을 주인공으로 하는 TV 프로그램과 연극, 또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오늘은 제2의 인생을 사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다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0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00만여 명, 전체 네. 인구 중에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네.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속도로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 경제적으로도 노인의 비중과 역할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은퇴 후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건강에 관심 갖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취재 결과 액티브 시니어들은 풍족한 경제력으로 소비 시장의 주축이 되고 있었는데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50대 이상 구매 고객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50대 이상 고객층의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2.3%에서 지난해 33.9%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백화점 역시 51세에서 60세 고객 매출 비중이 2012년에는 11.9%에서 2013년 19.6%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장년층이 이제는 대세인가 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50대 이상의 고객이 소비 시장의 주역이 됐다고도 뭐볼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50대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네. 한 예로 GS샵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오아후는 50대 이상의 고객만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마켓인데요. 일반 쇼핑몰과는 다른 디자인과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화면 구성이 또 눈에 띕니다. 네. 그 저기 큰 글씨와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가 이제 인터넷이 어려운 50대 이상의 고객들에게 쉽게 쇼핑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일반 쇼핑몰과 50대 시니어 전용 쇼핑몰의 차이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폰트보다 굉장히 크게 14폰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상품 이미지도 간결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를 어려워하는 만큼 개별 상담원을 배치해 전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요. 정말 큼직큼직하고 깔끔한 화면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게참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니어들의 사회 활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 활동도 경제 활동 못지않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은퇴 후새 직업을 찾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문화 활동까지 활발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로 이뤄진 실버 인형 극단을 만나봤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이제 무대 뒤에서 인형을 세우기 위해 또 팔을 들어 올리고 아이들이 보는 거 보이시죠? 예, 네. 다리 쓰고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네, 저 인형이 상당히 갑갑한데요. 저 네. 갑갑한 탈인형이 좀 찜통같이 덥고 보이지 않는 시야는 숨을 또 막히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의 함성하고 눈빛을 보면 이제 그간의 힘겨움은 싹 잊게 만든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네, 네. 말씀 들어보시죠. 아이들의 그 순수한 호기심에 찬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면서 내 자신이 신나고 흥겹고 그러는 과정이 얘들하고 동화돼가지고 같이 즐겁게 웃고 같이 슬프게 울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처럼 이제 액티브 시니어는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네.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할머님들 나이가 정말 무색합니다. 몸짓은 물론이고요. 인형들을 뭐 다루는 솜씨도 전문가 못지 않아 보여요. 자, 이런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제2의 직업을 찾으신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는데요. 네. 은퇴 후 6개월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뒤 번듯한 제2의 직장을 가진 바리스타 액티브 시니어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 같다 서로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좀 관심도 좀 갖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그리고 이제 배워서 자격증 취득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내 자신도 놀랐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욕을 갖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 앞으로도 이런 어르신들의 활발한 활동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는 이 시니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장년층이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노력하고 있었는 건데요. 그 결과 은퇴 후 집안에만 갇혀있던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그 새로운 기회가 삶이 또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고령사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르신들의 도전이 젊은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과 미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다혜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